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인솔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소모임 어플에 대해서 현실을 올려드렸었는데, 이번에는 카카오 오픈 채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, 소모임이나 카카오톡 제가 둘다 3년 정도 이상 해봤고, 제일 처음 한 거는 카카오톡이었고,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좀 운영 지원도 했었어요. 좀 오래 했고, 한 2년 이상 가까이 하다가, 모임원으로 활동도 하다가 그런 거를 경험을 삼아 카카오 오픈 채팅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장점입니다. 카카오 오픈 채팅은 모임이 되게 자유롭고 그 어떤 모임 활성화가 너무 잘돼 있다.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 되는 게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끼리 있는 방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뭐 다른 모임 같은 어플 같은 거 보면 좀 지역 모임이 많거든요. 뭐 서울이면 서울, 뭐 서울이네 또 강남구 사람만 모여라 그러면 강남구 안에서도 무슨 동 막 퍼져 있잖아요. 그럼 좀 모이기가 힘들어. 근데 카카오톡은 또그 안에 세부적으로 그 모임 지역이 있어가지고 좀 모이기도 쉽고 그만큼 더 빨리 친해지기도 합니다. 두 번째 장점입니다. 어색함이 없습니다. 무조건 없기보다는 조금 덜하다. 왜 덜하냐? 어쨌든 카카오 오프 채팅이라는 게 채팅을 참여하는 거잖아요? 그러다 보니까 채팅방 안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조금 그 어색함이 조금 풀려요. 온라인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만났을 때 소박함이 좀 덜합니다. 왜냐하면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막 대화하다 보면 막 웃긴 점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뭐 새로운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만났을 때 그런 주제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좀 어색함이 좀 덜하다. 이게 있습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채팅으로 만나보니까 도용이 너무 많아. 도용. 특히 지금 당장 뭐 구글에 들어가서 뭐 예쁜 사람, 잘생긴 사람만 검색해도 인스타 뭐 얼짱도 막 나오잖아요. 그 사진을 퍼와가지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들어와서 자기라고 사진을 막 얼굴을 공개해요. 그러니까 왜 공개를 하느냐? 그 모임 들어왔을 때 본인이라는 그 사진을 이제 두 장을 올려요. 막 셀카 사진 두개 올려주세요. 그런 규칙인데 그런 거를 자기 얼굴 사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도용을 해요. 그러니까 도용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. 뭔가 재밌나 봐.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데 막 도용을 해. 자기 사진도 아닌데. 막 그런 사진 보면 확실히 막 떨어져 있어. 근데 자꾸 자기래. 아, 믿지도 않는데 자꾸 자기라고 하니까. 그러다 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. 못 올리고 나가. 네, 이런 거 되게 많아요. 남자분들은 여자 사진 올려요. 왜냐면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자체가 여성 비율이 되게 적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장난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어요. 네, 제가 지금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장점과 단점,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,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오픈 채팅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만남이다. 당연한 거예요, 사실. 아, 물론 커플분들은 제외예요. 근데 이제 솔로이신 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 거의 다 만남 목적이 커서 처음에는 티를 안 내죠. 아무튼 그런 목적을 가진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지 말고 일단 먼저 친해지시고 그 이후에 모든 걸 시행하시길 바랍니다. 이거는 저의 그냥 조언이에요. 네, 제가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이거를 막 대시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많이 보고 네, 그런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. 여러분들도 한번 카카오톡 오픈 채팅 제가 장점, 단점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안 하진 말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